할렐루야. 소리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성경 공부, 금요 제자 훈련에 잘 오셨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와서 일기가 순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러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 건 잘 나오신 거고 또 숙제는 또 숙제 검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나왔다고 해놓고 왜 또 숙제 검사까지 하는가 생각하실 분이 안 계시겠죠. 어디였죠? 암송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장절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책의 이름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다들 잘 외우셨습니까? 예. 암송이 좀 어렵죠? 예. 우리 한국 성경 암송에는 그 어미, 조사, 토시 이런 것들이 예, 정확하게 외우기가 쉽질 않습니다. 자꾸 하시다 보면 그것도 좀 나아지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예. 날마다 성경을이에요? 아니면 성경을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잘 외우다가도 앞에서 이렇게 서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몇 과죠? 오늘은 사과입니다. 사과. 귀납적 성경 공부의 실제에서 뭐라고요? 관찰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이 귀납적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잘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뭐 가물가물하다. 이 귀납적이 뭔지 또 귀납적 성경 연구가 왜 중요한 건지 아직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예,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 겸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확실하게 좀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으시면 여러 용도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귀납적이 뭐냐, 연역적이 뭐냐,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이 성경 공부에 왜 중요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번에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에 있어서 이 귀납적 연구와 연역적 연구라는 큰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귀납적 연구는 인덕티브 메서드입니다. 인덕티브 메서드. 연역적은 디덕티브 메서드예요. 인은 인투를 말하고 디는 프롬을 말합니다. 뭐뭐로 인도하는, 뭐뭐로부터 인도되는, 도출되는 그런 개념 차이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두 방법론의
이해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귀납적 연구는 제가 아주 기본적인 컨셉을 말씀드리니까 이걸 좀 잘 파악을 해 두시고 양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납적 연구는 사례들에서 원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사례들이 연구를 통해서 원리로 이끌어드리는 겁니다. 연역적은 뭐냐? 여기에 반해서 연역적은 원리에서 사례들을 도출하는 거예요. From 원리들로부터 from 사례들을 도출하는 것. 귀납적은 사례들에 의해서 한 원리로 이끌어드리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한자어도 귀납적, 연역적이 바로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포착을 좀 해보세요. 여러 사례들로부터 하나의 원리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론이 귀납적인 연구 방법론이고 하나의 원리로부터 여러 사례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 테니까 그 예와 방금 제가 드린 설명을 결부시켜서 그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귀납적인 연구가 뭐고 연역적인 연구가 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들, 그러니까 과일 사례를 예를 들었잖아요. 사과도 맛있다, 배도 맛있다, 수박도 맛있다, 참외도 맛있다. 쭉 사례들을 통해서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과일은 맛있다. 이것이 귀납적인 방법.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로 이끌어드리는 것, 그것이 귀납적인 것이란 말이죠. 연역적은 무엇인가? 정반대입니다. 자, 과일은 맛있다라는 하나의 명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명제로부터 과일은 맛있다. 그러니까 사례들, 사과도 맛있고 배도 맛있고 수박도 맛있고 참외도 맛있다라는 사례들이 이 원리로부터 도출되어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이해가 되시면 좀 고기 좀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전혀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얘들은 뭐 다양하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은 죽는다, 김정일은 죽는다, 김정은은 죽는다, 김준식은 죽는다. 이 사례들 아니에요? 사례들로부터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원리에 도달할 수 있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은 죽는다. 이게 귀납적인 거란 말이에요. 귀납적. 연역적인 것은 뭐냐? 사람은 죽는다라는 원리에서 김일성은 죽는다, 김정일은 죽는다, 김정은은 죽는다, 김준식은 죽는다. 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원리로부터 도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연역적이라는 겁니다. 연역적. 정반대의 방향이죠.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하나의 원리로 이끌어드리는 것이 귀납적인 연구이고 하나의 원리로부터 여러 사례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연역적인 것이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는다 라는 명제, 다음에 김일성은 사람이다 고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네? 사람은 죽는데 김일성이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김일성은 죽는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논리학적으로 3단 논법이라고 하죠. 3단 논법. 그럼 3단 논법은 기납적인 연구예요? 연역적인 연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단 논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은 죽는다는 원리로부터 김일성이라는 한 인물이 사례를 도출해내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연역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3단 논법은 연역적인 방법이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중요한 컨셉트를 여러분이 포착하시면 아, 귀납적인 연구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하나의 원리에 도달하는 것이고 이 덕티브의 덕은 리드란 뜻입니다. 또는 드로우란 뜻이에요. 반면에 연역적인 방법은 하나의 원리 또는 명제로부터 논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구축인 사례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연역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사물과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양 방법이 다 도움이 됩니다. 기납적인 연구가 아무리 강조된다고 연역적인 연구는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두 방법론 중에서 특별히 과학적인 연구 그리고 성경의 연구에 있어서 기납적인 연구 방법이 그 안에 너무 소홀히 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그 중요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학문의 연구, 과학의 연구에도 두루 적용이 되지만 특히 성경의 연구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왜 성경 연구에 있어서 기납적인 연구 방법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성경 구절들, 성경 말씀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말씀들에서 교리가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교리로부터 말씀들을 확인하는 이 방향을 취할 수도 있는데 자 종전에는 교리가 먼저 우선을 했어요. 교리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론이다 또는 종말론이다 하면 기독론이 뭐고 종말론이 뭐고 구원론이 뭐고 교회론이 뭔가라는 교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 말씀들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확인하려 했단 말이에요. 연역적인 방법을 종전에는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납적인 성경 연구는 어떻게 되는가? 교리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들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경 구절이 사례들을 통해서 아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교회론 이러해야 되고 기독론 이러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더 건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먼저 관찰을 하고 바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서 교리가 도출되어야 되지 말씀이 근거 없이 먼저 교리가 먼저 나오고 그 교리를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은 교리가 더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귀납적인 성경 연구에 있어서는 주입식의 교리를 우리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직접 대하고 그 말씀을 관찰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아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으니 기독론은 이러해야 맞고
또 구원론은 이러해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기납적인 연구 방법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기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 주어졌던 여러 교리들이 하나의 명제로 또는 하나의 전제로 무조건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이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이 구원받는 교리는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납적인 성경 연구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가물가물하다, 아직도 뭔가 명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있으면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질문이 없으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다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경우, 또 하나는 뭐예요?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질문이 없는 경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전자인 줄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해나갈 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귀납적인 연구는 성경 본문을 우선시해서 그 말씀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보고 그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 하나의 교리에 도달하려는 그런 방향성을 지닌 연구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귀납적인 연구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관찰이라는 관찰. 마치 과학자가, 동물학자가 자신이 대상, 연구 대상이 만약에 개구리라면 그 개구리를 여러 각도에서 또 오랜 시간을 두고 자세히 관찰하듯이 귀납적인 성경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 자체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관찰. 첫 번째 관찰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해석입니다. 자기가 관찰한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적용이 되는 거죠. 자기가 관찰하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하는가. 그래서 관찰의 우리 신체의 그 부위에 연결을 시키자면 관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중요하다. 해석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머리가 중요하다. 적용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적용. 자기가 관찰하고 깨달은 말씀을 적용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바로 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2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3개가 나와 있잖아요. 관찰을 공부하기에 앞서, 42페이지입니다. 관찰을 공부하기에 앞서 귀납적 성경 연구의 전 과정을 도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관찰, 해석, 적용이 나오는데 관찰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해석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다. 적용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관찰을 할 때는 텍스트와 그 텍스트가 위치한 컨텍스트, 즉 당시의 상황이겠죠. 역사적인 상황도 고려할 수 있고 또 문헌적인 상황, 소위 문맥도 관찰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관찰의 근거에서 텍스트, 본문 자체를 보는 것, 깨닫는 것, 해석의 과정. 적용은
바로 그 본문을 오늘의 상황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맨 밑에 그 동그라미 세 개 중에서 눈 보기고 아래 보시면 관찰은 뭐냐?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무엇을 파악하는 거라고요? 사실을 파악하는 거다. 해석은 뭐냐? 해석은 본문에 있는 사실의 본래적인 무엇을 판단하는 거라고요? 의미. 적용은 뭐예요? 사실이 누구에게 주는 의미를? 나에게 주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적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이란 여러 차례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다. 정확성이 관찰의 뭐라고요? 생명이다. 관찰이 과정 없이 본문을 해석한다든지 성급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아울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관찰의 장애가 된다. 따라서 본문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다는 느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 방금 나온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그래서 귀납증인 성경 연구에서는 이 본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텍스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텍스트가 중요해요. 그런데 본문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본문이 관찰이 중요한데, 관찰할 때는 텍스트와 더불어서 컨텍스트를 살펴야 된다 하는 거죠. 컨텍스트란 말 자주 쓰여지는 말 아닙니까? 컨텍스트의 칸은 무슨 뜻이에요? 투게더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 본문이 있고 그 본문과 함께 있는 상황 두 가지죠. 하나는 역사적인 상황, 또 하나는 문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두 가지가 있어서 히스토리컬 컨텍스트와 리터러리 컨텍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본문의 예를 들어서 10개 구절을 본문으로 삼다 할 때 그 10개 구절이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은 무엇이고, 그 10개 구절 앞에 나온 성경 구절과 그 뒤에 나온 성경 구절, 그 본문이 전후 문맥을 아울러 관찰하는 것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관찰에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컨텍스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역사적인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고 본문이 위치한 전후 문맥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그 양자를 함께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42페이지 1번. 관찰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본문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친숙해지는 것이다. 관찰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본문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있어야 되죠. 오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즉 친숙해지려면 본문을 어떻게 해서 읽는 거라고요? 반복해서 읽습니다. 물고기를 관찰하는 동물학자, 꽃을 관찰하는 식물학자가 자신의 연구 대상을 얼마나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살피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또 대상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망원경처럼 더 멀리서 조망하기도 하고, 하여튼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관찰에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읽는 것의 반복은 큰 효과가 없다. 내가 열 번 읽어야 되겠다. 열 번 읽는데 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읽지만
보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뭔가 관찰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제대로 관찰하려면 첫 번째 보는 것보다는 두 번째, 첫 번째 볼 때 못 보던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반복의 의미가 있지.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것을 확인하는 것만 계속 답습한다면 반복의 관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상을 더 깊숙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찰자의 읽는 태도는 남달라야 할 것이다. 다음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라. 사무엘상 3장 10절 어떤 말씀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겠나이다. 관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입주견, 자신이 호불호를 내려놓고 말씀 본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뭐라고 들려주는가를 겸허하게 정말 마음을 비우고 선입주견을 버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사야 34장 16절은 뭐죠? 너희는 여호와의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하신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이 스승되셔서 그 한절 한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풀어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는 뭐가 나오죠? 이런 일은 무엇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방법론 또는 경제론적인 방법론, 정치학적인 방법론, 즉 그 말씀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 그 시각과 안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퍼스펙티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영에다가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를 분별하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그 말씀을 무엇처럼 삼아라고요?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관찰, 말씀과 본문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관찰자가 지니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정확한 관찰을 하려면 2번입니다. 먼저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막연하게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살피는 것보다는 몇 가지 관찰의 포인트에 근거하여 관찰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관찰이 훨씬 수월한 작업뿐만 아니라 훨씬 더 생산적인 작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계에서 뭐 예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이 회독, 나는 성경을 10회독을 했다, 100회독을 했다, 몇 번을 성경을 읽었다 이런 것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계급장처럼 인식이 돼요. 예전에 기도를 놓고 어느 사람이 명함에다가 새겼는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회 그런 걸 명함에다 새겨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기도한 것을 명함에다가 놓고 자랑을 하는 것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몇 해독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 자랑이 될 수는 없겠죠. 그보다는 오히려 정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무슨 성경 사관학교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일주일에 뭐 몇십 독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 교장인지 하여튼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쭉 넘기고 일독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은 정말 며칠 일주일이 필요하지 않죠. 하루에도 성경은 뭐 100도 가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다만 한 구절이라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한 말씀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받들어 살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격,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전과를 올리고 그것을 자기 업적으로 삼듯이 성경을 몇 해독을 했고 기도를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과여 영적인 계급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을 했다면 그 결과로 지금 어떤 열매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어왔습니까? 라고 하는 더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그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없는 영적인 전과는 공허한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찰할 때에도 막연하게 여러 번 읽고 살피는 것보다 몇 가지 관찰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맥을 살피라. 문맥은 여기서는 특히 literary context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historical context도 중요합니다. 문맥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으면 이단이 빠지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줄에 문맥을 무시할 때 이단과 같이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당신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지 말해보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옛날에 정말 요즘처럼 잡지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 때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학원 기억하십니까? 워낙 잡지가 희귀화된 시절이라서 그 잡지를 막 돌려 읽고도 했었는데 거기에 희한하게 전도서 이 말씀을 그 기독교 잡지가 아닌데 일반 세속 잡지인데 전도서 11장 9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맥을 살피지 않은 잘못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학원인지 여원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잡지입니다. 잡지에 전도서 11장 9절을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여튼 청년 잡지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거기까지 딱 끊어서 인용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럼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거는 인용하려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뭐든지 내 욕망대로 조차 살라. 그런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기가 그야말로 임의로 잘라서 한 부분만을 인용하면 문맥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메시지하고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단들과 대화를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이단들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고,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펼쳐가면서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킹덤 홀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 회관에 가면 그렇게 아주 훈련을 단단히 시켜요. 그래서 전도할 때 자기들이 인용해야 될 성경 구절들 다 가르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술술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놔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용하는 성경 구절 바로 앞 구절 또는 뒤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건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이 참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연역적인 방법처럼 여호와 증인의 교리가 앞서고 그 교리에 맞는 그런 구절들을 마치 꿰서 줄줄 목걸이를 만들고 차고 다니듯이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 그들이 인용하는 한 구절이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문맥을 살피지 않고, 저는 문맥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가진 선입주견에 의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라고 단정을 하다가 우리 역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한 예를 지금 살피면서 전 문맥과 후 문맥, 문맥을 좀 살피라. 그 다음에 지금 관찰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관찰을 할 때 문맥을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단락 구분을 하라. 단락 구분. 여러분 국민학교 시절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저는 문단 나누기였습니다. 문단 나누기를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단락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강조점을 파악하라. 강조점. 강조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몇 번까지 나옵니까? 3번, 4번, 5번, 6번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금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 그 본문이 강조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단어나 구, 절이나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 것을 살펴보라. 에베소서 4장, 잘 일일이 다 찾아가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예습하신 분들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예?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교회도 하나, 그리스도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 하나라는 단어가 반복될 때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일치, 유니티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뭘 발견해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이것은 중생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구나. 반복을 통해서 강조점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대조되는 것을 살피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뭐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흥하여야 되겠고 쇠하여야 하리라. 흥과 쇠가 대조가 되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됩니까? 빛과 어둠이 대조가 되죠.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강조점이 파악이 되지만 대조가 되는 것을 통해서도 본문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갈 수가 있다. 3번, 비교나 비유를 찾아보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비유가 됩니까? 바람과 성령이.
잠언 11장 22절에서는 아름다움은 금고리에 삼가지 아니함은 돼지코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그 말씀 직접 찾아보시고 찾아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4번 전체사와 접속사를 살펴보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와 같이 라는 접속사,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 있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매우 중요해서 이 the big conjunction, 큰 접속사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이 대부분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로마서를 예를 들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뒷부분에서는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부분에서는 은사를, 뒷부분에서는 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 11장부터 11장이 끝나고 12장 1절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의 첫 단어가 뭐겠습니까? 에?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예. 최영 교사님이 이제 제가 질문하면 딱 힌트를 딱 파악하셔가지고 대답을 예, 찾아내시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여기에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는 물론 그러므로는 접속사니까 앞과 뒤를 연결하는 건데, 뭘 연결하는 건가?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 1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와 12장부터 16장까지 뒤에 나오는 전체를 연결하는 큰 접속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있어서 그러므로 나올 때, 아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argumentation, 그 논증 방식을 우리가 하나의 시그널로 간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난 접속사. 5번 동사의 중요성. 동사는 어느 언어든지 뭐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도 다 마찬가지. 영어로 말하면 팔품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사는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의 주어가 되는 그 주체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을 표출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주셨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인데, 그 동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동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6번 본문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마음 4장의 예를 들자면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막 타고 가는 배가 광풍노대에서 이려 편주처럼 금방 난파될 수밖에 없어서 제자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패닉을 했습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뛰노는 파도가 일순간에 평정을 되찾습니다. 분위기 반전, 공포에서 평정으로. 그 다음에 관찰에 있어서 중요한, 지금 우리가 관찰할 때 그냥 무조건 관찰만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좀 잡아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맥도 살피고 단락 구분도 살피고 강조점도 파악하는데, 강조점 파악에 있어서 지금 동그라미 여섯 가지를 관찰할 때 참조하라. 이거 여러분 다 기억하고 여러분이 관찰할 때 사용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나중에
해당되는 본문에 여러분이 관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4번. 7대 원칙. 관찰을 할 때 본문, 성경의 본문,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죠.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에 있어서 관찰, 해석, 적용 중에 관찰 중에서도 관찰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일곱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 말하는 육하 원칙입니다. 육하 원칙. 이 하가 무슨 뜻이죠? 하? 하나는 하는 중국어의 질문을 시작하는 접두사죠. 그래서 육하 원칙은 소위 말하는 5W1H를 말합니다. 5W1H. 5W가 뭐죠? Who, 누가, 그 다음에 When, 언제, 그리고 어디, Where, 그 다음에 뭐죠? What, 무엇을, 그 다음에 Why, 어떻게, 그리고 How, Why, 왜, 그리고 How, 어떻게. 여기 지금 W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5W, 1H. 근데 왜 일곱 가지냐? 뭐가 여기에 추가되는 겁니까?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거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관찰할 때 그냥 반복해서 생각 없이 몇 번 반복한다고 관찰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 이야기 속에 대체 이게 누구가 주인공이냐, 그 주인공이 언제 이걸 했다는 거냐, 어디서 했다는 거냐, 뭘 했다는 거냐, 왜 했다는 거냐,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래서 그것이 오늘 사는 나에게 뭐 어쨌다는 거냐, so what을 묻는 이 일곱 가지의 그 관찰의 포인트를 기억을 해두면 좋다. 관찰뿐만 아니라 이건 신문기자가 기사를 쓸 때도 항상 이 5W1H를 염두에 두고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사든지 항상 누가가 나올 거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나오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일종의 내러티브, 그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5W1H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해서 so what까지 하면, 여기 therefore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51페이지 관찰 정리. 소라체의 경우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강아체의 경우 논리 흐름을 정리하되 정황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소라체란 말과 광아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통상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라체란 말은 내러티브를 말해요. 내러티브. 쉬운 말로 하면 이야기라는 겁니다. 강화체는 디스코스를 말합니다. 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이 내러티브와 디스코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내러티브예요.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디스코스예요.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다시 내러티브. 다음에 10장은 또 내러티브. 11장부터 12장은 10장이 디스코스. 11장부터 12장은 내러티브. 또 13장은 디스코스. 이게 뭐냐면 여기 산상순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선교 미션에 대한 디스코스란 말이죠. 13장은 천국의 비유에 대한 디스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내러티브가 나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셨는가, 어떤 기적을 이루셨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행동은 내러티브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강론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고, 8장 9절에서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는 기적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모두 설화체와 강화체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화체에서는 그 이야기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것이 관찰에 필요하고, 강화체에서는 그 논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야기 흐름과 논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관찰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나온 글이 지금 누가 쓴 글이냐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사람은 달라스 신학교 교수였고 특히 성경의 균합적인 연구, 그 중에서도 관찰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공헌을 했던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관찰의 중요성에 대한 이분이 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그 셜록 홈즈의 말을 하워드 핸드릭스가 인용하고 있는데, 마지막 인용부 안에 있는 것, 그저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하고 그걸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암송 구절은 하워드 핸드릭스가 인용한 이 말씀, 여기에 나온 110편 119편 18절 말씀이 다음 주 암송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읽어보지는 않겠고 관찰의 중요성에 대한 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혹시 있어요? 질문? 하여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균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 매우 중요하고 관찰 해석 적용 중에서도 관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연역적인 주입식의 신앙 습득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관찰에 취약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본문 속에 담아놓은 그 은혜들을 길어내는데 우리가 훈련이 부족해요. 본문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해내는데 우리가 관찰의 훈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성경 공부 가운데서도 꼭 관찰의 세 질문을 묻는데, 제일 쉬운 것 같지만 또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관찰이다. 관찰할 때 뭘 관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번 과에서 배웠으니까 그냥 배운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관찰할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참조를 해서 활용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다면 오늘 과를 잘 배우신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방법론을 또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